나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 초월자 알리샤. 안녕? 나는 알리샤야. GM놀이가 아니라서 놀랐어? 더 시드 개편이 있는 만큼 오늘은 나 알리샤가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줄게. 그럼 9월 9일 업데이트 정보센터를 시작할게. 그동안 메이플 월드를 위해 힘써준 용사님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준비했다는 추추 푸드 페스티벌. 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무토가 아주 작아졌지 뭐야? 무토는 항상 바깥세상을 궁금해했는데 이번 기회에 무토와 함께 메이플 월드를 여행해볼까? 주간사냥 미션을 달성 후 음료주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고 무토의 레벨도 올라서 무토도 점점 성장할 거야. 푸드 페스티벌에 빠질 수 없는 햄버거 빨리 먹기 대회. 최대 5개의 캐릭터의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추추 코인을 획득할 수 있고 월드 누적 점수에 따라 라이딩도 얻을 수 있으니 다른 캐릭터도 열심히 응원해줘. 병아리 3남매는 페스티벌을 위해 식재료를 열심히 모으고 있대. 병아리 3남매와 함께 사냥을 하며 추추 코인 획득은 물론 특별한 풀코스 배달 요리를 함께 즐겨볼까? 1일 사냥을 완료하면 심이어와 함께 샌드위치도 만들 수 있어.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면 추룹 코인을 얻는데 이 추룹 코인으로 성장의 비약을 구매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만들어야 해. 추추 푸드 페스티벌을 즐기다 보면 추추 코인이 모아질 거야. 추추 코인으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골라봐. 올해 초 진행되었던 간담회에서 더 시드 관련해 많은 의견을 주었지? 탑의 창조자로서 매우 기쁜 일이야. 자, 먼저 악명 높은 43층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플레이하기 힘들거나 불편했던 층들이 많았지? 새롭게 개편되는 7층과 43층을 포함해서 많은 층들이 수정된다고 하니 보다 즐겁게 도전해봐. 그뿐 아니라 보상도 함께 바뀌었어. 반지 상자에서 나오는 보상들이 각 등급에 맞게 조정되고 깨진 상자 조각 100개를 모아서 보다 높은 확률로 스킬 반지를 획득할 수 있는 빛나는 반지 상자가 추가되었어. 또 코인샵에 신규 물품이 추가되고 랭킹 보상이 개편되었지. 어때? 멋진 아이템들이 참 많지? 거기에 기본 헤이즈스톤 타임 증가, 헤이즈 슬롯 확장 비용 조정, 신규 업적 추가, 각종 편의성 개선 등 용사님들이 요청해준 여러가지 사항들은 물론 더 시드를 보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여러가지 변경사항들을 가득 준비했다고 해. 어때? 멋지지? 올해부터 어빌리티 난이도 완화를 순서대로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9월에는 유니크, 레전드리 등급에서 두세 번째 어빌리티가 더 높은 등급이 부여될 수 있게 수정되고 에픽 등급에서 명성치료도 크리티컬 확률 옵션이 등장하도록 조정됐어. 어빌리티 난이도 완화를 위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하니 지켜보자고. 기간 만료된 특수코어는 이제 사라지지 않아. 앞으로는 V코어 조각을 얻는데 사용해봐. 1차 토론 주제에 대한 개발자 코멘트대로 아케인 리버 각 지역 자파 상점에서 물방울석을 매소로 상시 구매할 수 있게 됐어. 게다가 아케인 리버 지역 자파 상점에 물품도 새롭게 추가되고 가방까지 매소로 획득할 수 있다고. 또 길드 스킬도 개선하고 몬스터 파크 배지도 매소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니 치료의 배지를 만드는데 좀 더 수월해질 거야. 와! 이번에 개편되는 소식이 정말 많네. 12월 29일까지 진행되는 페어리 브로의 황금마차에서는 귀여운 라이딩과 어? 성장의 비약? 잘못 본 거 아니지? 극한 성장의 비약도 획득할 수 있어! 버닝월드는 잘 즐겼어? 이제 버닝월드 리프가 시작돼! 참여할 캐릭터는 꼭 130레벨 이상 달성하고 캐시 보관함, 메이플 옥션, 택배 보관함에 있는 아이템은 미리 인벤토리로 꼭 옮겨줘. 그리고 베라, 오로라 월드로 이동하면 특별한 추가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고 9월 13일까지 진행되는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도
많이 많이 부탁해. 참! 그리고 한글날 이벤트로 작은 미션이 있는데, 미션을 달성하면 이렇게 앙증맞고 귀여운 모자를 준대. 놓치지 말고 꼭 받길 바래. 매주 일요일 썬데이 메이플도 잊지 말고. 추추 푸드 페스티벌 정말 귀엽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더 시드 탐험시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편되어서 다행이야. 이제는 탐험이 더욱 수월해지겠지? 앞으로 더 시드는 물론 메이플 재밌게 즐겨줘. 그럼 진짜 안녕.